3월 3일 첫 영상을 올린 지 약 한 달 만에 구독자 300분을 돌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수저를 꿈꾸는 흙수저 유튜버 이브아빠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이 있어 공유하고자 영상을 올립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제가 드디어 구독자 300명이 되었습니다. 3월 3일 첫 영상을 올린 지 한 달여 만인 4월 6일에 감사하게도 300분이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식 영상이 3개이고 제가 직접 촬영하고 찍은 영상은 7개로 총 10개의 영상을 올린 상황에서 감사하게도 구독자가 300명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100명을 돌파했을 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얼떨떨합니다. 역시나 한 달 만에 구독자분이 300분을 돌파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한 달 정도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점과 그리고 이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초보 유튜버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독자 100분 돌파 영상을 올리고 댓글에 생각보다 몰랐던 점을 알게 되었다든지 혹은 많이 도움되었다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번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구독자가 늘어나는 중간중간 꿀팁 영상을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독자 100명을 달성했을 때 축하 메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길래 조금 찾아보니 구독자 100명 메일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대신 구독자 500명, 1000명일 때 뭐 대부분 받았다고 하니 열심히 활동하면서 기다려봐야겠네요. 제가 이 한 달 동안 유튜버를 하면서 저는 흔히들 말하는 떡상 영상은 없었어요. 그리고 구독자 수가 100명이 넘으면 100명 버프를 받아 떡상을 한다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100명 버프 같은 건 없다고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10개의 영상이 올랐는데 사실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드레스 가든 결혼식 영상 하나가 이제 곧 조회수 1000을 돌파할 것 같긴 한데 조회수가 전반적으로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꾸준히 구독자와 조회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더 좋아지겠죠?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에 영상을 제작하고 출퇴근하며 소통하기까지 사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영상을 올리는 틈틈이 소통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없는 유튜버가 성장할 때에는 소통과 비롯해 서로 친구를 맺는 것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구독을 하실 때 댓글을 복사한다든지 댓글에 구독, 소통, 이웃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필터링하여 댓글을 삭제해버린다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댓글을 내가 열심히 달았는데 갑자기 내 댓글이 없어졌다면 이런 이유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너무 빨리 해버리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오해해 구독을 풀어버린다니 이 영상을 어느 정도 시청하시고 시간차를 두고 구독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는 웬만해선 영상 끝까지 보고 댓글을 달고 그 다음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구독을 하는 편입니다. 회사를 출퇴근하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여기저기 소통하며 다니다 보니 확실히 그 지난번보다 많이 배우고 제가 습득하는 이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선배맘들의 꿀팁들을 제가 쏠쏠히 배우고 열심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순기능인 것 같네요. 그리고 팁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썸네일을 만드실 때 글자는 노란색과 흰색 계열을 쓰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썸네일의 화면은 브이로그나 아가들 혹은 엄마가 주체가 되는 것이라면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것이 좋고요. 다이소 제품같이 내가 어떤 사물을 리뷰한다면 사물이 주체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만 참고하더라도 채널이 성장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즘 어떤 방향으로 채널을 만들어가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당연히 브이로그도 하고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했었으나 브이로그는 하시는 분이 너무 많기도 하고 저는 브이로그 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쁜 이브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저도 꼭 브이로그를 찍어볼 생각입니다. 또한 제가 생각했던 컨텐츠들이 이미 중복된 것이 많아 생각했다가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찍었다가 올리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꽤 알아봤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이브아파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통을 하면서 하다 보니 그리고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 왠지 모를 책임감과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고민도 많아지고 에너지도 많이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유튜브는 신기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꾸준히 업로드하는 모습과 이브 아빠로서 또 주부 아빠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과 남자의 시선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많이 공유할 생각입니다. 모두가 특정 유튜버처럼 떡상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올리고 노력한다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알아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자리에서 빠르진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시 한번 구독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같이 잘 준비해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부가 되고 10만 구독자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진심으로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